비밀리에 입대한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 겸 아프리카 TV BJ 칸이 안쓰러운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BJ 칸은 롤 전 프로게이머로 탑 포지션을 맡아 수많은 우승컵을 들며 롤 e스포츠사에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선수인데요. 그는 지난 2021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아프리카 TV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BJ로 활약해왔죠. 그런데 BJ 칸은 지난달 비밀리에 입대한 뒤 매니저를 통해 팬들에게 소식을 전한 바 있었는데요. 그런데 돌연 입대했던 BJ 칸이 8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 게시판에 여러분 제가 훈련소 가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다시 나와 재신검을 받게 됐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 이날 그는 원래 가기 전에도 상태가 안 좋았지만 막상 가고 나니 더 안 좋은 게 느껴졌다라며 공황 장애로 인한 발작도 그렇고 8년 동안 일만한 몸이 좋지도 않았다. 비밀로 하고 갔는데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 힘들었다 라고 적었죠. 또 이어 알아봐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걸 알면서도 막상 그때 상황에선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못해드렸다라며 알아봐 주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라고 말했죠. 칸은 훈련소 들어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도 잘 챙겨준 분대 전우님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. 너무 감사하다라며 몸 조심히 훈련 잘 받고 무사히 수료하시길 기도하겠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또 분대장님들, 소대장님들도 몸이 안 좋은 저를 끝까지 포기 안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군인의 자세를 보고 배우다 간다. 항상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. 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칸은 팬분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간 괘씸한 저에게 돌을 던져주세요. 언제 복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결과 기다리며 방송 한번 키겠다라며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다.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팬들은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. 건강만 하자. 그거면 됐어. 아프지 마 동아야. 건강해야 해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